안녕하세요. 요기요테 쇼코도입니다. 저는 오늘 산노미야 쇼텐가에 나와 있고요. 이곳의 지하에서 파스타와 빵 뷔페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산노미야 역에서 이제 쇼텐가 쪽으로 내려오시면 정면에 보이는 곳이 바로 입구이고요. 오시다 보면 맥도날드나 ABC마트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쭉 오시다 보면 여기 라비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펫파라다이스라고 건물이 보여요. 간판 위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에 이제 오빠 건물이 있는데 이곳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보시면 돈키호테 것도 이제 새로 생겨서 간판이 더 잘 보이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게 페페올리오입니다. 여기는 파스타 집인데 각 구운 빵을 같이 뷔페식으로 드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내려오시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곳이에요. 찾기가 굉장히 쉬워서 산노미야에서 점심 드실 때 한 번쯤 이용해 보셨으면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반대쪽 지하로 내려왔을 때 볼 수 있는 이제 간판이고요. 보시면 이제 오파 건물하고 돈키호테가 바로 간판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내려오셔도 찾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좀 봐드릴게요. 런치 시간은 11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그리고 그날 이제 히카리 파스타라고 있는데 두 가지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 파스타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 드링크가 있고요. 이렇게 세트 하시면 990엔에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곳은 파스타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도 기본적인 메뉴가 다 있는데 800엔대에서 1000원 안팎으로 다 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런치 시간에 나오는 6가지 이외에 다른 걸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스타를 선택을 하시고 이 금액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370엔을 추가하시면 이제 음료수하고 빵을 계속 드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음료수는 필요 없고 빵만 드실 분들은 270엔 추가하시면 되고요. 보시니까 이제 뭐 샐러드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키즈 세트도 있어요. 오코사마 세트가 있는데 682엔이면 같이 와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빵 접시를 가져다 주세요.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빵을 가져다 드시면 되죠. 저도 빵을 가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일회용 장갑이랑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각 구운 빵이 조금씩 작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빵 코너 옆에 보시면 빵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토스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슈가 버터나 아몬드 버터 그리고 이치고찜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메뉴 주문하실 때 일본은 항상 음료를 같이 드실 건지 아니면 식후에 드실 건지 물어보거든요. 저희는 항상 성격이 급해서 같이 먹는 편인데 파스타 나오기 전에 먼저 식전빵을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즐기는 동안 제가 주문한 파스타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가지하고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주문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새우와 브로콜리,
가나쥬 소스입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면이 좀 얇은 편인데 면은 176에 추가하시면 생면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굵은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가하시더라도 면을 좀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나요? 맛있어요. 이 파스타는 이제 작은 새우와 브로콜리 크림 소스 파스타인데요. 아, 크림 소스가 아니고 오마주였나? 네, 이 제품은 지금 런치라서 작은 새우가 들어가는데 원래 본 메뉴에 있어요. 큰 새우가 들어가면서 가격이 1,100엔, 200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소스 맛있죠? 네. 파스타. 맛있어.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합니다. 저희도 먹어볼게요. 빵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국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소금빵. 간단해서 맛있는데 소금빵은 아무것도 안 발라 먹어도 맛있어요. 어떤가요? 맛있어요. 이 집에 이제 빵 뷔페를 추천하는 이유는 옆에 보시면 제과점이 있어요. 제과점이 있는데 그곳의 제과점 빵을 그대로 가져와서 같이 빵 뷔페로 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빵 맛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맛입니다. 설탕 바카 너무 맛있어요. 네. 저는 소스가 이거 아몬드 들어간 건데요. 이게 맛있더라고요. 아몬드 크림. 이거는 플레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플레인 브레드. 이거는 고구마 빵. 고구마가 조금 들어갔긴 했는데 저는 식빵류를 좋아해서. 시옷빵이 맛있었어. 이거 하나 더. 그리고 바타네요. 이거는 맨다이코. 이거 명태. 명태알? 네, 명태알 같은 거. 그치? 아몬드 소스가 맛있었어요. 새로 나왔나보다. 아몬드 소스. 다른 거? 잼. 이 정도만 가져가세요. 파스타는 맛있게 다 먹었어요. 후식으로 이제 빵을 먹어볼게요. 식전빵 하고 이제 파스타 먹고 다시 식후빵 시작합니다. 맛이 어때요? 이거 소스 안 바르고 그냥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맛있네요. 카페라떼는 어때요? 카페라떼는 뭐 늘 마시는 맛. 자,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만 굉장히 짭짤하다. 짜면서도 달콤해. 고소한. 빵은
데워서 먹어도 맛있는데 그냥 이 정도는 시원하게 찹찹 약간 찹찹한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자, 저희는 오늘도 점심 맛있게 잘 먹었고요. 계산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자리가 굉장히 빨리 차는 곳이어서 좀 일찍 오시는 게 자리 잡으시는 게 좀 편하실 거고요. 대신 또 그만큼 로테이션이 조금 빨리 되는 편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자리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만큼 여기는 현금 계산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미리 현금을 좀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인당 990엔으로 빵 뷔페, 음료수, 그리고 파스타까지 다 즐기실 수가 있어서 산노미에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바이.